그러면 우리가 이 한자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온 거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한자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자라는 문자가 그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지지를 공부할 때 이것의 한자적인 의미,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라는 것은요, 아가리는 좁고 배는 불룩한 술단지를 본단 모양입니다. 제사형 동물이 닭이잖아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중요할 때, 옛날에는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혼례를 지낸다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유라는 것이 이제 술단지를 본따기도 하고, 그 사찰에 있는 종을 본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유라는 그 소리, 그러니까 한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유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이 유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술단지에 입을 대고 마시려고 하니까 술이 없어서 확인하려고 불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소리가 유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가 유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 사주에 있으면 이것이 술단지라는 건 이제 술을 담아놓는 거니까 어떤 걸 담아놓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당포, 보관업, 수집 등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는 것은 결국 술 또는 술단지라는 핵심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유자에다가 이제 삼수변이 들어가면 술은 액체니까 유에 삼수변을 달아서 그 술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원 의자는요, 의사 선생님 할때 사용하는 의자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화살 시자도 있고 이 던질 투자에 들어가는 이 한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연의인은 화살에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을 때 술로 소독하고 마취시킨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할때 의도 여기 이 유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울 추자인데요. 이것도 유자 옆에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귀신의 모습에 술까지 취해서 못생기고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전부 다 술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에 보면은 유자 옆에 알릴 곶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독할 혹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술이 독하기 때문에 그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하겠죠. 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독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데도 이 유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짝지을 배자는 술을 마시면서 혼례를 치른다고 해요. 혼례를 치를 때 술을 마시니까 짝지을 배자도 이 유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이 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플 존자를 보면은요, 제사 지낼 때 손으로 익은 술을 높이 올린다. 그런 뜻에서 그 노플 존자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유자도 술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는 술 또는 술단지라는 핵심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유성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이 유라는 것은요, 닭을 나타내잖아요. 닭이라는 동물은 영감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무속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공부를 하시든 내가 이쪽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쪽으로 그 직업을 한번 삼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무속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자기 사주에 유금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닭이 있잖아요. 닭이 이렇게 그 땅을 막 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쪼고 째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으로 봤을 때칼 갖고 막 이렇게 잘라내고 그 썰고 쬐고 막 이러는 직업들 있잖아요. 의사라든가 간호사, 재단사, 미용사,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르고 쬐는 성질이 그 돈을 갖다가 파헤치는 파재의 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유금이 강한 사람들은 재물 보관을
재물을 취득했을 때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낫죠. 돈이 생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무슨 땅을 사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재산이 그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닭고집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양고집이나 소고집처럼 닭고집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강하다고 볼수 있고, 우리가 성씨 중에는 뭐 최씨 고집, 황씨 고집, 권씨, 안씨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띠로는 닭고집, 소고집, 양고집. 이 닭하고 소하고 양이 고집이 세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가 많은 사람이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꽉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기가 막히고 고집이 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 친다든가 그런 건 없죠. 이 토기운 강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유금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남모르는 숨은 근심이 있다. 깊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기운을 느끼는 닭은 말 못하는 근심이 항상 서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뛰어나서 뭐 무당이 된다든가 뭐 철학에 심취한다든가 뭐 종교인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있고 어려서부터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신유일 병신시에 태어나셨어요. 유금을 두 개나 깔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금뿐만 아니라 신금하고 지지의 신금도 있어서 이 사주 전체에 금기운이 네 개나 됩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쇠, 금속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직업을 갖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현재 미용사입니다. 미용사라는 것은 가위 같고 사람의 머리를 계속 자르는 사람이니까 이 금기운이 강한 이 직업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금기운이 모두 비경겁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도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번에 띠도 닭띠예요. 그러니까 그 유금이 강한 사람들은 닭고집이 강하다 그랬는데 비경겁재도 강한 데다가 유금도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천간지지가 이 신유일주니까 천간지지가 전부 다 똑같은 금기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간녀지동이라고 하고요. 이 간녀지동이니까 더더욱더 고집이 셀 텐데, 여기 유금이 앉아있는 자리를 배우자궁이죠. 유금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것이 인유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재도 강한 데다가 원진살도 강하니까 이분이 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이제 그 미용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하고 만나가지고 또막 썸씽을 일으키고, 그 나이 어린 남자랑 만나서 뭐 같이 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유금이 두개 있는데, 이 유금이 또 뭐죠? 도화살이잖아요. 도화살. 도화살을 이제 두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일단 배우자궁이 안 좋고, 그러면서 그 도화살도 강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람을 계속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금이니까 일간이 신금인 사람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부가 뽀얗고 그리고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외모가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미용실을 하면서 그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하고 그 썸씽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인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사주 12성에서 10번째인 인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유금을 나타내는 이 인유성은 그 특징이 뚜렷하죠. 이 유금이 강한 사람들은 그 고집도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느낌, 영적인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금이 강한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